네, 32인치 LED TV인데요. 전원을 꽂고 전원 피싱 LED가 적색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른쪽에 버튼이 있는데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해도 색깔이 바뀌거나 꺼지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때 이와 같은 리모컨으로 해도 동작은 같습니다. 리모컨 똑같은 녀석 수신부에다 놓고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렀다 뗐다 해도 바뀜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리모컨의 동작 여부, 그러니까 리모컨이 약이 닳았다든지 건전지 또는 앞에 불빛이 제대로 나오는지, 버튼이 눌렀을 때에 제대로 눌러지는지, 불빛이 눈으로 보여야지 되는데, 여기 IR이라고 있는 발광부 있죠? 다이온. 여기서는 나오는 빛이 적외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카메라 찍듯이 카메라 퓨전 상태에서, 이 카메라는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나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카메라 또 디지털 카메라 뭐 관계없이 다 찍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터가 걸러진다, 그 색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리모컨 발광부에다 놓으시고 카메라를 댄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그 누른 버튼에 표시되는 양만큼의 어떤 강도, 색이,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IR이기 때문에 주파수 개념에 있어서 대역폭이 약간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카메라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울에 비친다 그러는데 거울을 반사해가지고는 동작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어서 TV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리모컨으로나 또는 버튼을 눌러서 동작이 전혀 안 한다, 이러한 경우는 메인보드 불량일 확률이 가장 많죠. 그러면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를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보시면 뒷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먼저 나사를 풀러서 받침대를 빼냅니다. 네, 그래서 좌우로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네, 이렇게 나사를 꽂는데, 뭐 여하튼 전동 드라이버, 충전 드릴, 충전 드라이버 있으면 편하겠죠. 이렇게. 네, 좌석이 붙어서 달라져 있는 거고요. 네, 이걸 빼서 나사통에다가 따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네, 나사를 다 빼고 카바를 이렇게 살짝 놓으면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좌측에는 전원부가 있겠죠. 네, 오른쪽에는 영상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한번 해서 어느 부품인지, 어느 파트 불량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석 거리고 네, 파손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덮개 케이블은 해당 뒤에 있는 커넥터 단자 빼놔서 한쪽에 잘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네, 덮개 케이스를 열고 네, 전원 케이블 커넥터를 연결하게 되는데, 네, 이때 네, 감전이나 또는 쇼트 합선을 인한 주의를 하시면서 네, 전원 케이블을 꽂습니다. 꽂고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이와 같은 아날로그 테스트기라든지 또는 디지털 테스트기, 전압 렌즈에 놓고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정은 32인치 LED TV인데요. 고장 증상으로는 초기에 전원 LED 표시등이 적색 램프에서 멈춰 있는 거, 그 상태거든요. 그러면 덮개를 열어 가지고 전원부에서 그러는지, 쉽게 해서 깨끗한 전원이 못 들어간다든지, 일부 전원이 동작이 안 된다든지, 전원이 들어가도 전압이, 전류가, 전력량이 딸린다든지, 그쪽을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영상보드가 있는데, 이 영상보드에서 기능을 못 해가지고 동작을 안 하는지 이와 같은 테스트기로 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파트가 불량인지
그 파트를 주문을 해서 교체만 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기술이, 부품이, 또는 오실로스코프라든지 자료, 데이터 시트, 롬 펌웨어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직접 부품 양부 판정 해가면서 회로의 동작 검사를 하면서 수리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긴 있겠죠. 네, 그런 그 고난도, 네, 테크니컬한 기술 이전에 일반적으로 어느 파트가 불량이 난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이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쓸수 있도록 전원 공급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쉽게 해서 배가 고프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또는 하다가 지칠 수 있겠죠. 그래서 밥을 줘야 됩니다. 밥은 전기가 220이 들어가서 SMPS 전원 공급 보드에서 플러스 5V, 플러스 12V, 플러스 24V를 공급하게 되는데, 네, 이때 가지치기 하듯이 AD 보드, 영상 보드에서 메인 보드에서 받아서 쓰고, 그다음에 전원 표시등 LED 등 여기에서 또 받아서 쓰고, 일부는 다시 컨버전 보드 LED 드라이버 보드에서 불을 밝혀주는 백라이트 램프 시스템 LED 바에 전원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그걸 밥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전압이니까 뭐 가지고 있는 테스트기에 따라서 유유적절하게 렌즈를 맞췄으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멀티테이트를 있지만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접지를 한 선에 꽂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 해서 이런 자리, 샷시라 해서 꽂게 되면 바닥에 도광판이라든지 또는 반사판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필름 또는 액정 크라스가 가까이 있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손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꽂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꽂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움직이다가 걸려서 거려서 이게 부러진다든지 휘어진다든지 툭 쳐서 또 다른 부분에 쇼트 나서 고장이 날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기가 많이 센 움직이는 부분에서 떨어지고 내 손에서 움직이는 반경에서 좀 멀찌감치 논다든지 해서 물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다가. 그러나 접촉이 샤시와 더불어서 케이스에 약간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정되게 여기다가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멀쩡하게 잘 찍었는데 여기서 접지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게 되면 원하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원하는 값을 보내주고 있는데도 표시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안정된 자리에다 꽂고 마킹되어져 있는, 인쇄되어져 있는 여기 해당되어 있는 전압을 단자에서 제대로 나오는지 찍어보면 이쪽 파워 서플라이 보드 또는 안 나온다, 나온다, 보내줬는데도 일을 안 한다. 그럼 메인 보드 불량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찍어볼까요? 네, 지금은 아까 밥줄이라고 하였는 힘쓰는 라인을 쭉 점검하고자 하는 과정인데요. 네, 이때 여기서 써져 있는, 쓰여 있는, 네, 표시 다 일일이 찍어보면 되긴 됩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었을 때에 보게 되면 스탠바이 전압이 5V니까 네, 5.08V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일이 찍게 돼서 다시 넘어와서 네, 그럼 그 전에 어디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220 들어가는 데부터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제품에서 필요한 전압은 여기에서 메인 보드에서 필요한 전압이기 때문에 메인 보드에서 찍혔을 때 좌냐 우냐 파트를 빨리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듯이 드러난 과정보다는 목적의식에 해당되어져 있는 최종 해당되는 전압이 나오는지 거기에 공급되어져 있는지 그걸 구분하게 되면 좌측이냐 우측이냐 보내주는 데 있어서 출력측인지 받아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원하는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드에서 직접 찍어보겠습니다. 왜냐? 아까는 스탠바이 5V가 나왔으니까 버튼 동작을 안 하고 적색에서 멈춰 있었고요.
네, 그러면 힘쓰는 라인이 크게 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만 대략 찍어봐도 대충은 알겠죠. 어딘가 해당되는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 들어간 양만큼 나오든지 또는 변화돼서 출력이 상쇄돼서 마이너스로 나오든지 또는 2를 더해서 플러스 나오든지 그래야 되겠죠. 들어간 만큼 안 나온다 하면은 그런 경우는 그런 자리 그 부품 그 해당되어져 있는 쪽 따라가면 그 회로가 불량이 났든지 그랬겠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5볼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에서는 0.669볼트 그러니까 4.3볼트 정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금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죠. 굉장히 그런 경우는 쇼트 값이나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 부품이 전기적 보내주는 양이 모자라거나 잘못됐겠죠. 그 옆에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던 거와는 좀 다르죠? 또 한번 찍어볼까요? 어느 쪽인가 좀 이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SMPS 전원공급기에서는 전기 공급이 제대로 들어가고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받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일을 못하다 보니까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파트, 그 부분만 찾아서 수리를 해서 완료를 하든지 아니면 이 보드체를 통째로 수급을 해서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진단의 S는 좌냐 우냐 구분하는데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또 일일이 좀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 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